아, 전체적으로 이 냉동기가 좀 3대가 있고, 40마르케 2개, 50마르케 1대. 이렇게 그좀 있고요. 냉동 창고는 한 100, 전체적으로 392평이고, 일반은 245평,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저쪽에 냉동 창고를 컨트롤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쪽 중앙 장치가 나가도 이걸로 예, 저기 전기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건 전기는 우리가 마음부터 돈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여튼 모든 전력이 공급이 예. 냉동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배워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대전통 230평이고 기본적으로 보관 대역은 56대에서 저기 448바레트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S가 200바레트, 200평 정도 있고, 저희들이 한 50평 정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오버헤드는 4개 있고요. 아, 여기는 좀 저희 세트에서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전실은 대승형으로서 항상 한 7도 정도 유지하고 있고, 냉장고가 62평, 그다음에 이 조정 냉동고가 66평, 저기도 162평짜리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종합하면 정원이 392평 정도 됩니다. 2.5톤 차 접안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딱 맞기 때문에 냉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항상 신선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여기도 영하 20도. 예. 공간이 좀 있네요. 여기는 이제 채워야죠. 사물 보조 하나, 그 다음에 지게차 지휘기사 2명, 파트 2, 그리고 배송 5, 대사관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배송은 직접 배송인가요? 예. 그러면 강원권이에요? 예, 강원권입니다. 아, 강원권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배송하는 거래처수는 한 432개 정도 되고, 5개 시 6개 군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차가 2.5톤 5대가 뭐, 한 대는 고성, 속초, 강릉, 동해, 평창, 정선, 영월 이렇게 훈련해서 하고 한 대가 저 하림 전용으로 해서 한 대가 돌아가고 있고요. 강원권 전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강원권 전 그렇죠. 그래서 영서권을 좀 일부 제외하고요. 뭐 춘천이라든가 홍천, 행성 한그 정도 빠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희들은 뭐 운영은 어차피 인력은 도구를 줘서 운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대는 04시부터 18시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는 뭐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하는 게 물류센터 이제 추가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24시간 운영 체제를 바꿀 예정이고, 뭐 저희들 장비는 뭐 지게차가 2대 있고 핸드팔레트 5대 그 정도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최첨단으로 좀 이거 강릉 지역에서 예, 지금 이렇게 갖춰진 지역은 저기 물류센터는 지금 저희가 처음이고 아 최첨단 예. 장비가 어떤 게 들어왔나요? 저희들 어차피 여기 기본적으로 이쪽 같은 경우는 냉식 도크를 이 정도 갖고 있는 데가 없고 그다음에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 저게 저온이 딱 돼서 이제 상온이 방치 안 되게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니까 상온에 노출 안 돼요. 예.